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오늘은 포항 단독주택 현장에 시공된 철근 배근 과정 중에서 약식 파일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버린 콘크리트가 탓을 되었었는데요. 그 위에 건물 외벽선 위치에 맞춰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 부장님과 이 부장님이 서포트를 하였고 주 진행은 기초시공 박 팀장님이 리드한 공정입니다. 철근 시공은 협력업체 장사장팀이 출동하였는데요. 전국을 함께 다녔던 오랜 동지들이라 시공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높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개방형 스트럽 철근을 가공하고 있는데요. 버린 콘크리트 평활도가 양호하면 이처럼 스트럽 철근은 한 가지 형태만 제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스트럽 철근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다름 아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약식 파일 기초에 사용될 철근입니다. 건물 테두리에 설치될 스트럽 철근이 가공되었습니다. 철근 공사의 정석은 우선 철근이 흙이나 수분에 노출되거나 묻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나 조금 더 주의하고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근 밴딩기 보조대와 우수맨홀 사이에 1600mm 길이의 철근이 결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총 8개소에 설치될 파일 기초 철근입니다. 이중벽관 내부에 삽입될 수직근과 테두리근이 하나로 조합된 파일 기초 철근입니다. 철근공들이 가장자리 철근을 배근하는 모습도 보이고 형틀 목수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쪽 거실에는 이미 이중벽간 300mm 사이에 파일 철근이 내부에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장님이 북서쪽 코너 이중벽간 사이에 파일 철근을 넣었는데요. 상부로 노출된 길이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 철근이 시공될 때 철근을 이어서 연장할 것이고 하부근과 상부근에도 결속을 해서 기초 지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길이인 550mm 높이로 노출된 철근도 보이는데요. 터파기를 할 때 깊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로 스트럽 철근이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것은 외벽선을 따라 건물 가장자리에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건물 외벽선에는 박 팀장님 팀원들이 거부집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정품 FF 판넬을 유통하고 있는 한국 총판입니다. 단열성에 극대화하는 기본 사항이며 산불과도 전혀 관계없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세만 빌드의 정품 FF 판넬이 적합합니다. 동북쪽 주방 위치에도 파일 기초 철근이 보이는데요. 하부 철근과 결속하고 상부 철근과 결속시키면서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만 파일 기초를 선택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기초 매트와 파일 기초가 일체형으로 거동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은 철근 배근 공사 중에서 집안의 안전과 건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약식 파일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